새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계곡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도깨비 삼촌네입니다. 도깨비 삼촌은요, 어둠만 내리면 오두막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직 어둠은 안 내렸지만 그 누군가가 돼요. 잠시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하루도 쉴 틈 없이 이렇게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번에 여기서 봄에 미나리를 얻어다가 초당서원에다 심었는데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미나리가. 우와. 여자들 세 명 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야. 이걸 불에 까고 때렸어. 아이고. 어제 메인 갖고는 어렵고. 안 되고. 엊그저께 어제 이걸 했어요. 이거 근데 왜 여기 차 올라오고 한 거지? 여기 아, 차 빵꾸나 겠는데? 이 돈 갖다가 이거 다져야지. 여기다가 이제 잡는 네. 운동 꺾어 신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꺾어 신어야지. 좋은 돌이. 아, 이게 봄이면은 여기 돌미나리가 가득해요. 네. 이 주변이 다 돌미나리야. 야, 완전 자연 속. 야. 여기 돌멩이 없어졌네. 깨져서 이렇게 저기 이거는 개인 땅이야? 개인 거죠, 본인. 우와. 이런 산에도 개인 땅이 있구나. 그렇지. 이거 봐, 여기다 나무 위에다가 돌을 올려놨잖아요. 이게 왜 올려놓은지 알아요? 이거 특이하다, 돌이. 저번에 알려줬는데 이거 저기 뭐 가지 이 뭐다 뭐 중심 뭘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다 하던데 저번에 어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았더라고. 물풀에 나무네? 어디 물풀에 나무? 언니 또 아는 것도 많아. 내가 친구는 얼마나? 이분도 자연과 함께 이렇게 저거 문에도 봐봐 언니 저기 나무 뿌리를 갖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해놨잖아. 저쪽으로 와보실래요? 저쪽 위로 가봐. 괜찮니? 이게 여기뿐만 아니오. 와. 그거를 때리는 거예요? 야, 한 달 전에 만나가지고 지금 몇 번 지금 만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또 왔어. 저 양평 사러 양평. 어이! 안 돼, 안 돼. 튀기. 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저 가위. 아. 여기. 안 돼요,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언니. 이 문을 저렇게 나무 뿌리로다가 저렇게 가지로 저렇게 멋있게 해놨어요. 이쪽에도 집이 있어요. 여기로도. 근데 뭐 혼자서 여기 자주 집 비우는 시간도 많고 여기 벌통 있고 이게 돌로 다 이렇게 다 싸가지고 집을 졌네.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네. 예, 여름에는 여기서 이제 고기도 불 피워서 구워 먹고 저기 화장실도 봐요. 화장실. 여기 물이 있네. 그러게. 네. 내려오래? 네. 뭐래? 사진 찍는다고. 야, 여기 물이 있네. 이제 언제 텔레비에서 한번 나오지 않았나? 여기 자연인. 네. 내려오랬네. 또. 야, 가입시다 또. 말 안 들으면 또 혼나. 봐봐 언니.
단체 사진 찍자고요? 어. 어디서? 여기서? 예, 여기서 찍자. 네. 올라오세요. 자, 월통. 월통 빨리 올라와. 저 다 통나무로 집을 지었네, 이렇게. 통나무로 다 집을 지었잖아. 여기도 저쪽에 다 올라가면 집 있고, 저쪽에도 있고. 다 이 사람 거? 응, 다 이 사람 거. 얼키설키. 얼키설키. 한때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겠지. 여기? 예, 네, 가마솥. 민박 같은 거. 여기 물이 이렇게 가득 있는데요? 가득 있네. 예. 네. 완전. 네, 여기 텔레비 나오겠대. 자연인에서 네, 거기 나오. 아니, 여러 번 나왔어. 여기도 이거 있네, LPG. 앉아요, 사진 한번 찍게. 어우. 지금 여기 물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 아니, 물이. 이거 틀었죠, 수도꼭지. 3km에 4km 된다고 저 말해. 이거 잠시 자연스럽게 한 3km 정도. 아. 물 먹어야지 빨리 사진 찍고. 난 농해요. 이거 왜 자살했는지 알아. 이 몇 명이 통제가 안 되지. 빨리 와 앉아. 아, 사진 한번 찍자. 저기 사진보다 이게 더 신기해. 여기다. 여기다. 올라와 사진 찍자니까. 아, 빨리 올라와. 말 좀 들어봐. 여기서? 엉아 말 좀 들어. 그럼 꼭 앉아 자연스럽게. 갈 때는 매월 따면 가운데 그거 안 앉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누명이가 5천만 인구를 관리하려고 떨고 가. 이 지금 누명이 통제가 안 되잖아. 혹시나 해야 돼. 아마 오해하나 빨리 단체 사진 이래면 우하고 몰래 와야지. 공중화 땅이야 이게. 삼촌 오빠 니가 오다 삼촌을 빨리 들고 주인공을 들고 이래 와야 돼. 주인공은 나야나. 뭐라 그랬어. 자, 쫄놀이 앉았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늘 오랜만에 개 많은 인원들이 왔습니다. 삼촌 그게 뭐예요? 아, 어제. 예. 김치가 소금이 없어. 못 절여서 버리야 돼. 아이고, 아까워라. 배추 아까워. 어떻게. 나도 봐. 나 일줘 봐. 그 버리지 말고 이리 봐요. 아 이거 못 먹어. 왜? 아, 안 먹는다고요. 아니 못 먹어. 철간 배추 많아. 많아요? 예, 많아. 즐겨 못 먹어. 야. 아이고 아까워라. 소금이 없어요? 야. 아니 소금이 없더라고. 절일라 거니까. 어떻게? 아이고. 어제 왔으면 좀 뭔가. 그러게. 아. 다 그런 건데. 자, 돌아서요. 다음에 저 소금 배추 뜯어갈 거 있죠. 소금 가져야 되겠네. 앉으세요. 단체 사진 찍자. 여기 앉으세요. 뭘 또 찍어? 돌아서네. 여기 봐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오세요. 요리 오세요. 요리. 삼촌. 아니 왜 여기 오시라는 데요? 아니 쑥스러워서. 아유 괜찮아요. 아이고 배추를 절궜다가. 그런데 없으니까 살 때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도깨비 합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것도 사네. 뭘 찍을 때 자 저걸 한번 너희들 여기서 저 화장실. 화장실. 그러면 그렇지. 그대로 있어. 여기서 이 화장실을 넣으면 이 배경이 내줘요. 아주 끝내줘요.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좋네. 여기 화장실 좋죠. 호박잎이나 따가요 좀. 네. 호박잎 따요. 자, 이제 자유입니다. 요새 호박잎이 맛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맛있어요. 못 먹는데요. 네. 순쪽으로. 근데 호박잎 잘못 뜯으면 안 된다던데. 에이, 저기 호박 다리만큼 따서. 찬바람 나니까 더 많이 달려. 우리는 두 고개 씹었는데. 네. 아유, 형이 막 땅 사러 땅 어제도 나갔다. 땅 사러 와서 한 10개 따갔어요. 그게 그렇게 열려? 나는 안 먹어. 아스팟 파이프로 갖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